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을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암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며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30절에서 56절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을 맞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토록 놀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었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을 넘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문제 해결을 받아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 육신의 것만을 더욱 쫓게 되곤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지는 축복을 받아 영적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적 이루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귀한 축복과 은혜를 늘 삶에 누리는 기적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